어르신,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저의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응? 남구야. 전 오늘 어르신께 그 말씀 드리러 온 겁니다. 남구야, 너까지 왜 이러니? 물론 어르신 입장에선 이렇게 불쑥 다짜고짜 찾아와서 여쭙는 제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니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요. 나 방배수 자네들 어머니 좋아야 사랑하고 있구먼. 그래서 우리 결혼할게요. 그래도 어르신, 아니 지금 이 용감님이 뭐라는 거야? 내 인생에 이런 봄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구먼. 그래서 어렵게 만난 이 사람 그냥 놓을 순 없네. 그래서 나 자네 어머니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는? 엄마 생각은 뭐야? 어?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나? 아, 그게... 엄마, 빨리 대답해봐. 엄마 생각은 대체 뭔데? 나는... 나도 같은 생각이야. 어머니, 엄마, 엄마가 어떻게 이래? 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왜? 왜 이런 여감탱이한테? 에이씨! 석구야! 야, 석구야! 어, 석구야! 안 되겠어요. 제가 석구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요. 아, 같이 가요.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순서예요. 잠깐만요. 아, 석구야! 어르신, 아까 하신 말씀 모두 진심이신 거죠? 진심이고 말고, 내가 자네들하고 나 여사 앞에서 허튼 소리나 할 사람으로 보이나? 죄송합니다. 솔직히 너무 뜻밖의 말씀을 들어서 전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럴 거요. 그렇고 말고. 두 분이 좋은 감정으로 친구처럼 지내시는 건 기쁘고 응원할 만한 일이겠지만 솔직히 전 결혼까지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보, 이건 어머님 인생이야.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어머님 인생이라고. 어르신, 저희 어머니는 철이 없을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는 얄밉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쉽게 다치고 상처받는 여린 분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켜주고 싶은 거요. 상처받지 않고 곱디곱게 살도록 그렇게 지켜주고 싶은 거란 말이요. 그리고 자네 어머니, 자네 생각만큼 그렇게 나약한 사람만은 아니구먼. 만약 그랬으면은 빌딩 청소를 하면서 그런 고된 생활을 결심하진 않았겠지. 자식한테 짐 안 되겠다고 매일 새벽밥 먹고 나와서 청소하는 그런 사람이오. 보통 마음으로 그럴 수 있겠어?
그래도 어떡해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나 여사. 강군 괜찮을게요. 어디 바람이나 좀 쐬다 들어오겠지 뭐. 정말 괜찮을까요? 석구 이 녀석 전화도 안 받아요. 나 여사, 오늘은 그만 들어가 쉬는 것이 좋겠구먼. 얼굴에 피기가 하나도 없는 거지. 아이고, 안쓰러워 죽겠어. 헤어지라니? 어르신과는 그만 헤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여보, 이건 어머님 인생이야. 우리가 끼어들 문제가 아니라고. 난구야,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왜요? 그분이 방수건설 회장님이라서요? 뭐? 학구정 생활에 그렇게 그리우셔서 그러시는 거냐고요? 넌 이 엄마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여보, 다시 왜 이래? 솔직히 저는 어머니가 이러시는 게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난구야,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해도 넌 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다들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넌 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나 처음부터 그 사람이 방 회장인 거 알고 좋아했던 거 아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민폐네, 노망이네 수군덕 될 때도 그 사람은 내 편이 돼줬어. 날 그저 그런 청소 할머니가 아니라 여자로, 여자 나선덕으로 대해줬다고. 그래서요? 그냥 그 사람 하나만 보고 마음이 움직인 거야. 그래서 나중에 알았을 때 무척 괴로웠고 그만둬야겠다 결심도 했었어. 그런데 내 마음이 잘 안 걷어지더라고. 이미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난구야, 네가 엄마를 이해해 줄 순 없겠니? 어머니, 그동안 그 어르신 없이도 우리 가족끼리 잘 살아왔잖아요. 난구야. 알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니 많이 서운하게 한 거 압니다. 앞으로도 잘할게요. 어르신보다 더 어머니를 아끼고 제가 사랑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르신과 지난 일은 그냥 없었던 일을 생각하시고 그냥 포기해 주세요, 제발. 예? 여보, 전 그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요. 미안, 아빠가 너무 놀래서 저러는 거예요. 어머님과 어르신의 진심을 알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정말 부끄럽고 비참하구나. 자식들 앞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애원하는 내 꼴. 어머님, 나여사, 괜찮은겨? 브래드,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왜? 강훈이 또 뭐라 그랴? 석구보다 강 교수가 더 완강하네요. 그랴? 석구는 몰라도 우리 난구까지 이렇게 반대할 줄 몰랐어요. 엄마 말이라면 껌뻑 엎어지는 아들이었는데. 나 여사,
너무 마음 상하지 마라. 첫째 아들도 다 나 여사 걱정해서 그런겨. 내가 곧 다 해결할 거구먼. 그래도 내일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방 회장님? 내일 같이 만나자고 하시네. 당신이 만나. 난 그분 다시 뵐 생각이 없으니까. 아이, 여보, 반대해도 그분 말씀 다시 들어보고 반대하자. 어? 당신은 의외다. 뭐가? 난 당신이 우리 어머니 결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 아, 그래서 노원주 씨랑도 그렇게 급하게 화해한 거였구나. 그렇지? 여보. 당신은 우리 어머니의 행복이 전부인 거야? 아니면? 아니면 뭐? 그 어르신이 방수건설 회장님이라서 좋은 건 아니고? 강남구 씨, 진짜 당신 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상황을 모두 그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여?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서 두 분의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 난 말이야,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공감하고 있는 거야. 자식이 아무리 잘해도 채워드릴 수 없는 결핍이란 게 있다고. 외로움 같은 거 말이야. 주희야, 내가 진짜 걱정하는 건 됐다, 그만하자. 미치겠네.